이제 진짜 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 가방들을 구매를 해왔는데 오, 메고 나갈 곳이 없네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서 게시를 못한 가방들도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방 하울을 들고 와봤고요. 쇼핑몰 가방 하울을 할까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 하울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이 조금 더 뭔가 오래 메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로 결정을 했어요. 가격대는 한 10만원대부터 30만원? 10에서 30만원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해왔고요. 어찌됐든 제가 고른 가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가방인데 예쁘죠? 요거는 세이모온도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진짜 너무 영롱해. 요렇게 민트 색깔의 가방인데 좀 만두같이 주름이 짜글짜글하게 진 그런 형태예요. 얘 포인트는 요 위에 스트랩인데 요 스트랩은 별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좀 메탈스러운 체인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고 제가 이렇게 좀 뭐 아크릴 소재의 스트랩을 달아놨어요. 약간 투명한 브라운 컬러에다가 막 이렇게 마블이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요 스트랩이랑 요 색조합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둬도 그냥 너무 예쁘죠? 요 가방은 우선 여는 방식이 특이한데 그냥 이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 벌려주면 얘가 입을 아 하고 계속 유지를 해요. 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구가 딱딱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안에 뭘 넣고 꺼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들여다보면 따로 내부 포켓은 없고 꽤 넓어요. 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핸드폰, 지갑, 에어팟은 물론이고 파우치도 하나 들어갈 것 같고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납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남는 수납이 남더라고요. 사이즈 비교를 해보시라고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 이게 10S거든요? 동일 선상에 위치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가방이 너무 예쁘고 요즘 좀 이렇게 숄더백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진짜 좀 시크하게 자켓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블라우스 같은 곳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셔츠 약간 조금 시크한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뭔가 러블리한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소지품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또 제가 구매를 했던 요런 가방인데요. 버킷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의 버킷백인데 요거 르마스크 제품이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요런 완전히 거의 백색에 가까운 화이트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제가 르마스크 제품이 있어요. 되게 상당히 잘 메고 르마스크가 가성비가 되게 좋게 나온 브랜드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얘는 이렇게 버킷백인데 여기 이렇게 복조리처럼 안에 천이 있거든요. 약간 베이지에 브라운 스트라이프? 뭐 그런 천이 있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이런 가방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원이 동그랗다 보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가방이고 저는 봄에는 뭔가 화이트 가방에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너무 예뻐.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사한 옷 입고 하얀색 가방을 들면 좀 상큼하고 뭔가 화사하잖아요. 좀 포인트도 되고 이 친구는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토트로 들 수 있는 스트랩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숄더나 크로스로 멜 수 있는 그런 와이드 스트랩이 있거든요. 하나씩만 달아도 되기는 한데 저는 둘 다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일단 두 개 다 달아놓은 상태예요. 얘는 스트랩 길이 조절은 안 되는 앤데 저한테는 딱 예쁜 길이더라고요. 딱 160 기준으로 딱 예쁘게 매지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저는 좀 편하고 캐주얼한 그런 옷이랑 좀 약간 완전 꾸꾸 느낌 완전 꾸몄을 때 그럴 때도 메고 싶어서 이 가방으로 골라보았어요. 예쁘죠? 진짜 예뻐.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미니백인데요. 귀엽죠? 얘는 르마스크 제품이고 이렇게 아주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가방이에요. 약간 무당벌레 같달까? 뭔지 아시겠죠? 제가 좀 캐주얼하게 들을 가방 중에서 다 좀 뭔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후줄근한 가방들밖에 없는 거예요. 편하게 들 가방들은 너무 후줄근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골라봤는데 마음에 되게 들더라고요. 좀 대학생분들께 강추해드리고 싶은 가방이고요. 얘는 이렇게 좀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밝은 베이지, 짙은 베이지 이런 식으로 이 뚜껑 부분만 밝은 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포인트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얘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에 좀 카드 같은 거나 뭐 조그만한 거 보관하라고 작은 포켓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통 포켓이에요. 얘가 좀 되게 작은 편인데, 한요 정도? 작은 편인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게 얘가 요렇게 요 넓이가 넓어요. 좀 두께가 있어서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쿠션, 파우더, 뭐 카드지갑, 에어팟, 핸드폰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굉장히 은근히 이렇게 수납이 알차요. 그래서 저는 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딱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와이드 스트랩이 포인트인 애거든요. 벨트 형식 같은 느낌이랄까? 그죠? 좀 벨트 같은 느낌인데, 요 와이드 스트랩 때문에 좀더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입었을 때 매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쌍콤하게. 그리고 뭐 그냥 자켓이나 트렌치 코트 같은 곳에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귀여운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또 구매를 한 가방인데요. 요런 가방입니다. 요거는 PPB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요거는 또 제가 여기저기 뒤지다가 반해서 구매를 해본 가방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 몸통 부분이 약간 패브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하지?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면이거든요. 근데 좀 되게 탄탄한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름까지 진짜 매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랑 이렇게 옆에까지 줄이 한 가닥이 있어요. 아주 엿가락 마냥 한 가닥이 쭉 있는데, 이 부분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옆부분에 이렇게 펀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는데, 저는 숄더로 메고 싶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숄더로만 메고 다닐 작정이에요. 내부는 또 되게 좀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까지 거칠거칠하면 기분이 안 좋을까 봐 신경을 써주신 것 같은데, 안쪽에 작은 포켓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통 수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부상은 아니라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그냥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사이즈예요. 책도 한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이즈고, 되게 그냥 멋있는 자켓 같은 거에 얘를 딱 매줘도 예쁘고, 좀 여리여리한 블라우스에다가 얘를 매줘도 좀 시원한 느낌이 날것 같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 가방은 진짜 너무 예쁜 가방인데, 얘는 조이 그라이슨 백이에요. 진짜 예쁘죠?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많이 보여서 반해버려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얘는 이렇게 좀 반달 모양의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스트랩이 좀 와이드한 편이라서 크로스로 맸을 때 좀 뭐랄까 캐주얼한 느낌? 근데 좀 약간 멋낸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박시한 자켓이나 뭐 트렌치 코트 뭐 이런 거에다가 이거 이렇게 딱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멋낸 느낌으로 메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얘도 이렇게 다 스트랩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편한데, 이 스트랩 조절하는 구멍이 조금 뻑뻑해서 힘을 좀 꽉 줘서 눌러야 되더라고요. 얘를 열어보면 얘도 수납이 꽤나 넉넉해요. 가방 자체도 좀 사이즈가 있는데다가 요 가죽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연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이에요. 여기 내부에는 지퍼 달린 포켓이 하나가 있고요.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죠. 그냥 작은 파우치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진짜 널널해서 좀 저는 짐 많을 때, 근데 좀 멋을 내고 싶을 때 얘를 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되게 잘 구매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가방인데, 요거는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참고하고 봐주세요. 얘는 라파레트 제품이고요. 이게 좀 핫하더라고요.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 청하님도 막 매고 연예인분들이 좀 여러 번 매셔가지고 좀 핫하던데, 얘는 약간 요런 딥 그린 컬러예요. 진짜 색감이 일단 너무 예쁘고, 얘가 소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텍스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의 텍스처랄까? 여기에 이렇게 체인 포인트가 있어요. 좀 골드빛인데, 이게 그냥 막 누런 골드가 아니고 진짜 옅은 골드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촌스러운 그런 체인이 아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손잡이가 떡 달려있어서 토트로도 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스트랩이 또 있어요. 요 스트랩으로 숄더나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거든요. 저는 또 이제 약간 크로스 파이기 때문에 얘는 크로스로 들어주려고요. 실제로 딱 받아보면 퀄이 진짜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격 대비 퀄이 좀 괜찮게 나온 그런 친구인 것 같고,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수납이 돼요. 근데 얘도 여기 옆부분이 좀 이렇게 넓이가 있는 편이라서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가방 자체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큰 사이즈의 물건은
안 들어가요. 그래도 뭐 쿠션이랑 카드 지갑이나 뭐 에어팟, 기타 화장품이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내부에는 이렇게 지퍼 달린 포켓이 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퍼 달린 포켓에 조금 감동하는 편이라서 이거 되게 좋았어. 아무튼 크기 자체는 좀 이런 미니백이긴 한데 꽤 많이 들어가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구매를 한 마지막 백인데요. 벌써 마지막이야. 까만색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투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되게 신박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양면 가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로고가 있는 요 부분이 있고 또 뒷면을 보면 로고가 투어라고 적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면으로 멜 수가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저는 요 동그라미 부분이 더 좋더라고요. 좀 시크하게 멜 때는 요 동그라미, 좀 데일리하게 멜 때는 요 로고 부분으로 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석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붙어. 진짜 편해요. 막 이렇게 자석을 막 맞출 필요가 없어서 진짜 편해요. 아무튼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작은 포켓이 달려있고 좀 좁죠. 그렇게 수납을 많이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여기 한쪽에는. 하지만 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내부 포켓만 없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앞뒤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렇게 수납이 엄청나게 잘 되지는 않는 가방인데 왜냐면 이렇게 두께가 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요. 뭔가 그냥 밋밋한 그런 가방보다 요렇게 되어 있어서 좀 뭔가 약간 좀 더 퀄리티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이런 반원 형태의 가방이 만만하고 좋더라고요. 좀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쉽고 그렇게 옷을 별로 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반원 형태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좀 대학생분들이 이렇게 데일리로 매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구매를 했던 모든 가방들을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던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제 취향을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 심플한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로 골라봤는데 진짜 지금 보니까 다 되게 심플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별로 메고 나갈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방은 뭐 한 달 두 달 메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지금 사두었습니다. 조금 오래오래 메고 싶어서 좀 가격대가 있는 애들로 좀 구매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영상을 끝내볼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